길을 걸어가는 두 트라그인이 있습니다. 트라그인인 티바는 어린 옴을 보고 아버지에게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 Une femelle d'homme et son petit. Croyez-vous qu'elle soit morte? J'en ai peur, Tiva. Et le petit, pourquoi fait-il du bruit? Cela dépend. Il crie peut-être parce qu'il a peur ou parce qu'il a faim. On ne peut pas le laisser ainsi. Permettez-moi de le garder. Laissez-le moi, père. Je m'occuperai de tout. Mais père, il s'est 자꾸 도망가서 목줄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네요. 이 트라그인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들은 명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요상한 걸 먹고 회의를 하는 집단 지성 생물체입니다. 한편 트라그인들의 회의 장소에선 테라에서 데려온 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옴들의 속탕에 대해서 회의하죠. 티바는 헤드폰으로 공부할 때도 테어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고, 그 덕에 헤드폰을 함께 듣게 된 테어는 트라그에 대해 배웁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한 테어는 티바 몰래 헤드폰을 들고 도망칩니다. 야생 옴들과 만나게 된 태연은 길들여진 옴이라며 비웃음 당하지만 습득한 지식으로 야생 옴들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옴들끼리 잘 지내던 중 공원 벽에 옴 퇴치라고 쓰여진 글을 보게 되고 옴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Qu'est-ce que ça veut dire? Les dragues veulent tuer tous les hommes de notre part. Peu de temps passe, Tragoïndre et Umtechi commencent. Beaucoup de Umdri sont mortes de faim. Les dragons. 그 중에 가까스로 공원 밖으로 도망친 옴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트라그인.
Ça sent l'homme par ici. Quelle vermine! Les édiles devraient faire nettoyer ça plus souvent. Avoir un homme domestique, ce n'est pas une mauvaise chose, ça distrait. Mais tous ces hommes sauvages, ils pillent, ils sont sales et se reproduisent à une vitesse folle. Il y a un nid dans le fossé. Regarde, une vraie colonie. Allez, liquidons-les.이렇게 된 거 2판 4판으로 트라그인들을 공격하는 운동. 트라그인 한 명은 쓰러뜨리고 한 명은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화 판타스틱 플래닛은 1973년 르네 랄로 감독의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론 드물게 197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2004년 개봉했습니다. 이암 행성을 표현한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고 인간을 외계인이 기르는 동물로 표현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요. 보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스티븐 제이 슈나이더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에 기록된 작품인 만큼 작품성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난해하지 않은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